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베스트 랭킹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 아짱입니다. 오늘 랭킹 테마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뭔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저는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짠! 3위는 한국 음식.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 삼겹살, 김치찌개, 비빔밥, 삼계탕 등등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면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일본 라면을 별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신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참 많네요. 자, 이어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짠! 한국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자원봉사로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 발음이 참 귀엽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한국어를 배웠는데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만들어진 한글은 아주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다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짜잔! 한국인입니다. 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정이 많은 한국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 특징은 식사할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식사를 했을 때 제 음식을 제 허락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친구가 시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돼? 라고 꼭 물어봅니다. 허락 없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한국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뭐 함께 나눠 먹으면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빨리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먹는 일본 스타일보다 같이 먹는 한국 스타일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랐습니다. 신뢰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사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쁨도 슬픔도 다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이러한 한국인의 특징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과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베스트 랭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